한번. 당신의 존중을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존경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들 중 복수죠? 그것의 한계는 is 단수 동사 attentive listening입니다. attentive listening은 포함해요. listening to the whole person. 그 어떤 사람의 완전한 그 전체의 그 사람을 듣는 것을 포함한다고. 완전한 그 사람을 전체의 그 사람을 다 듣는 걸 포함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 전체 사람이란 제스처도 듣고 말도 듣고 감성까지도 듣는 걸 얘기하는 거다. When you turn your full attention toward another human being, 네가 돌릴 때 너의 완전한 집중을 어딜 향해서? 다른 또 다른 another plus 단수 명사죠. 또 다른 인간의 존재에게 관심을 돌릴 때 you are saying to him 너는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saying to him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요렇다고 that he is important 그는 중요해 enough to merit your time 너의 시간을 유익하게 해줄 만큼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얘기죠. 그죠? 시간을 그러니까 merit your time 너의 시간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 줄 만큼의 충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를 들어 when an angry employee comes to you 화난 직원이 너에게 왔을 때 with grievance는 뭐야? grievance 불만 어떤 불만을 가지고 너한테 왔을 때 he is in the same frame of mind 그는 The same A as B라고 해석해보자. I와 똑같은, B와 똑같은 A라고 해석해. The same A as B는 B와 똑같은 A야. 그래서 I와 똑같은 정신상태이다, 지금 그때는. 이제 불만을 가져왔을 때. B와 같은 A야. 근데 뭐 어떤 I냐면 Who feels doesn't get his just share of parental attention. 느끼는 애들인데 뭐야? 그가 그의 정당한, just가 정당한, 올바른 몫에 그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아이들의 상태와 똑같다는 얘기야. 불만이 많은 직원들이 막 따지러 왔을 때. 그죠? He is in search of a listener. 그는, 뭐 하고 있는 상태이다. In search of, 뭐뭐를 수색 중이다. 뭘 찾고 있다? 청취자, 듣는 사람을 찾고 있다. Here lies.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 감정적인 중요성, 듣기에 감정적인 중요성이 놓여 있다. Hearing him out, 그를 들어주는 것은 들어주면서 providing him with, provide A with B죠. 그에게 뭐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뭐를 제공해 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 뭐? To let off anger, 분노를 딱 폭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마도 maybe will all that부터 묶어서 problems까지 계속 오를 꾸며주면 필요한 모든 것이다.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뭔가 안 해결해 주셔도 되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전부란 얘기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거기 보면요. Here lies the emotional importance of listening. 감정적 듣기의 중요성이 있다. 그를 들어주는 것, 컴마 컴마죠. 그에게 분노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래서 hearing이 주어야 그렇게 들어주는 것은 아마도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일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됐죠? 10번. 3 million Newyorkers. 300만의 뉴욕 사람들은 cellphone owners, 휴대폰 소유자들입니다. An estimated 4.5 million residents. 추정된 추정된이죠. PP꼴이니까 추정된 450만의 거주자들이 그리고 200만의 방문객들, 뉴욕시티에, 얘네들은 셀폰을 사용합니다. On a regular base, 규칙적으로. 그래서 한 단어로 regularly. 규칙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가로 해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But,
but 이 문장 어디 들어가냐 그런 문장이었거든. But when it comes to cellphone, when it comes to 하나의 전치사처럼 보면 되죠. 뭐뭐에 관해서라면 핸드폰에 관해서 보면 no city can compete with Seoul. 서울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서울이 짱이다라는 얘기죠. Compete with Seoul, not even New York. 심지어 뉴욕도 아니고 서울과 비교할 수 없다. In fact, 사실은 no country can possibly compete with Korea. 한국과 비교도 안 된다. 왜냐하면 amazingly, 놀랍게도 half of the population of Korea, 한국의 절반가량의 인구는 already use cellphone, 이미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다. 맞죠? Even elementary school children,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carry them, 그들을 갖고 다니는데 그들이 cellphone 쓰죠. Not to mention,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중학교나 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이. Cellphones are favorite gift,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다. 한국 영스터들의, 젊은이들의 좋아하는 at any time, 언제라도 받고 싶어하는 가장 원하는 선물이다. But, 그러나 they especially sell like mad at graduation or beginning of the school year. 그들은 sell은 뭐냐면 팔린다라는 뜻이야. 판다가 아니야. 그들이 뭐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핸드폰들은, 여기서 they가 핸드폰이야. 핸드폰들은 특히 팔린다. 미친 듯이. Like mad. 미친 듯이. At graduation. 졸업식에서 또는 학교 시작할 때. Korea is now undisputed champion. Undisputed. 논쟁의 여지가 없는. 그죠? Undisputed. 논쟁의 여지가 없는 챔피언입니다. 세계 셀폰의 선은 최대입니다. One night after work, 직장 후에 어느 날 밤, I drove my car to some friends, 친구네 집에 좀 방문했어요. At a traffic light, 교통신호에서, I came to stop, 그래서 come to가 뭐뭐 하게 되다라는 거죠. 하게 되다. 멈추게 되었어요. Too late, 너무 늦게. 그죠? Leaving the front end of my car poking into a van ahead of me. 그래서 그 뭐뭐인 상태로 남겨둔 채로, 야, 무슨 상태로 남겨둔가? 나의 끝부분이, 내 차 앞부분이 뭐한 상태로? 그죠? Poking, 폭 찍었다는 얘기지. 그 밴은 내 앞에 있는 승합차의 앞부분을 콕 찍은 상태로 남겨둔 채로, 그죠? It 그다음 순서 문제였어요. It driver 그 it는 동그라미 치고 누구의 드라이버야? 그 van의 driver는 immediately got out 즉각적으로 나와서 to inspect the damage 그 피해를 그의 차 피해를 살펴보기 위해서. He was a tall man 그는 아주 키 큰 남자였다. Dressed in a deep blue work uniform 아주 깊은 진한 파랑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상태였다. Dressed in 그죠? 뭐뭐를 입고 있는 분사구 being dressed니까 입고 있는 상태였다. After looking at his car, 그의 차를 바라본 후에 he walked up to my car, 내 차로 다가왔다. 그죠? 내 차로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 Your driver's license, 당신 운전면허증이요. He said a little enraged. Enraged 뭐야? 약간 경로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약간 화나서. I don't have it. 나 없어요. I told him. He scratched his head. 그는 그의 머리를 긁적였다. Okay, he said. You park up ahead. 저 앞에서 대세요. While I call patrolman. 제가 순찰차 부르는 동안. So I drove around the corner and parked. 그래서 나는 차를 운전해서 그 주차를 했다. 그죠? 그 다음에 at the curve, curve는 어디 못 그 보도 그 경계석 있죠? 거기다 딱 주차를 했다. I turned off the motor, 모터라니까 그 엔진을 껐고요. And hit the steering wheel with my fist, 나의 그 운전대를 내 주먹으로 내려쳤다. I didn't have my driver license with me. 나는 내 운전면허증이 나한테 없었다. I was upset with myself. 무슨 얘기야? 아, 내가 속상했는데 내 자신인데 속상하니까 뭐야?
화가 났다는 얘기죠. How careless I was. Carelessly 안 쓰도록 조심하세요. 그죠? 이 문제는 A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에 한 명은요, wanted to make his wife and family, make his wife and family, 이게 목적어죠. happy, 목적보호죠. 목적보호자리는 부사가 못 들어가죠. happily 안 되죠.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by providing a home for them, 그들에게 집을 제공해 줌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so, my friend designed and built his dream house by himself. 스스로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For 2 years, 2년 동안, he worked every spare moment. 그는 매 여분의 순간을 작업했어요. 2년 동안. Without spending any time with his family member. Spend with. 누구와 그의 가족 멤버와 어떠한 시간도 보내는 거 없이. 집을 지으려고, 가족을 위한 집을 지으려고 시간을 보낸 거야. Saving only thousands of dollars. 이거 saving이니까 분사 구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컴마 나오죠. 그래서 해석할 때 바로 he를 꾸며주라고 그랬죠. 단지 몇천 달러를 절약한 그는 그의 꿈의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Worth over $1 million. 한 100만 달러 값어치의 집을 지었습니다. When the house was finished, however, 그러나 집을 끝냈을 때 그의 와이프는 그를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죠? As she, you can imagine, 당신이 상상하다시피 his heart broke. 마음은 깨졌죠. The hardest part, he told me. 그가 말하기에 삽입구죠. 가장 힘든 부분은 단수치급 was that he was doing it for his family. 그것을 한 것이다. 그의 가족을 위해서. My friend was sincere. 진지했다. 진심이었다. But he was sincerely wrong. 진심으로 잘못된 것이었다. He didn't realize.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How important relationships are to genuine happiness. 그 굉장히 원리 원칙대로 진정한 행복, genuine 행복에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 물질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서 relationship이 굉장히 빈칸으로 나올 후보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관계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중요하다면 요 자체를 그냥 문장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genuine 행복, genuine 행복, 그러니까 아주 진정한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다. He thought that, 그는 생각했다. The key to happiness, 행복의 핵심은 to do,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wonderful한 것을, 그의 가족에게. When, what they really wanted,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was wonderful relationship with him. 그와 함께 멋진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을 때 그는 그 가족을 위해서 뭔가 주려고 노력했던 게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when은 그리고 그때 and then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and then. 그리고 그때. 그죠? The plain fact. 단순한 사실. We learn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은 is that we want to be truly.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없다. 언제까지? We have a successful relationship 있을 때까지. 그죠? 길라 몬스터스. Gila monsters are one of the only two kinds. 유일한 두 개의 종류 중에 한 명입니다. Venomous lizard. 독성이 있는 도마뱀. 세계에서 두 종류 중에 하나다. Their venom, 그들의 독은 is about 대략 poisonous 독이 있는 as dark a diamondback rattlesnake 방울뱀 독만큼이나 독성이 있다. 그만큼 유력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the poisonous냐 poisonously냐 the poisonous를 써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 앞에가 is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죠. They have thick tail. 그들은 두꺼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grow thicker. 더 두껍게 자라는 after meals
식사 후에 더 두껍게 자라는 꼬리가 있대요. 왜냐하면 that's where they store fat. 왜냐하면 그곳이 where 들어가야 되죠? 그들이 지방을 저장한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죠? 완벽한 문장 관계 부서죠? 그들이 지방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어, 동사, 목적. 완벽한 문장. which 쓰면 안 돼요. which 굳이 쓰려면 뭐야? in which 써야 되죠. This lizard, 이러한 도마뱀은 have been known, 알려졌습니다. To eat up one third of their body weight. 어디까지? 그들의 몸무게 3분의 1까지도 먹어버릴 수 있어요. In one meal, 한 끼 식사에. This is like a 60-pound kid eating 80-quarter-pound hamburgers. 60파운드의 몸무게 아이가 80-quarter-pound, 그러니까 한 20파운드, 그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20파운드죠? 3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20파운드죠? 20파운드, 그죠? 그리고 또 20파운드 해야지 맞는 게 뭐냐면 60파운드짜리 애가 3분의 1만 먹는 거니까 20파운드가 맞죠, 그죠? 그죠? They eat mostly small birds, eggs, insects. 대부분 다 이런 것들만 먹지만 길러 몬스터는 track their prey, 쫓아간다. 그들의 먹잇감을 by picking up a scent, 냄새를 가지고서. 그리고 길러 몬스터는 또한 때때로 뭐 한다? 때때로 eat carrion, 캐리언을 먹는데요. 그죠? 죽은 고기래, 캐리언이. 죽은 고기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is an animal that is already dead. 이미 죽어버린 고기. 그래서 이거는 and it이겠지. 그걸 먹는데 그 캐리언은, 그죠? and it을 바꿨을 수가 있어요. 14번요. In the 1830s, 1830년대 사무엘 콜트는 발명했습니다. 콜트 리볼버. 리볼버는 권총이에요. 근데 콜트 리볼버에서 연발 권총, 계속 연속으로 사격할 수 있는 권총이거든. 콜트는 had a plan, 계획을 세웠다. For manufacturing his gun, 그의 총을 만들기를. He explained his ideas to his father. 그의 아버지에게 그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The first workman, 첫 번째 직원은 would receive the most important part,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받았다. And would put this together and pass them on to the next.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요한 부품들을 받았고 이런 것을 조립하는 거야. Put together, 조립하다야. 그리고 건네준다. 이 조립한 것들을 건네줘. 누구로? On to the next, 다음 사람으로. Who would put do the same, 똑같은 것을 할. And so on, 기타 계속해서. 언제까지? The complete revolver is put together. 계속해서 그 완벽한 연발 권총이 조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쭉 뭔가 그것 부품을 받고 그것을 조립한 다음에 그다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완성품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조립하는 거지. 그죠? It would then be inspected. 그리고 조사를 검토를 받는다. 그리고 주어집니다. 완전한 어떤 터치, 전문가에서 터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총은 would be exactly alike,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all of its part, 그것의 모든 부품은 would be the same, 똑같을 것이다. The workman by contrast practice in a single operation. 그래서 the workman, 그 사람들은, 그 직원들은 by constant practice, 계속 지속적인 관행, 단순한 어떤 실행이죠. In a single operation, 단순한 작업이죠. 단순한 작업 속에서 그 일을, 지속적인 일을 하는 것에 의한 이런 workman들은, 직원들은 would become highly, 매우 능숙해진다. 그들의 특정한 그 업무에. 그래서 we would have a better gun. 우리는 더 좋은 총을 가질 수가 있고 more of them, 그들 중 더 많은 것들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돈을 더 조금 낸다. So for less money, 더 적은 돈으로 그 총을 더 많이 얻게 될 수 있다. Then, 뭐보다? If you hire a man,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have each one 각각의 사람이 make the entire revolver 전체 권총을 만드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single operation이 빈칸이었나 봐요. 단어는 그러니까 이거 분업이죠 분업.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분업화된 어떤 권총 만드는 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Birds have evolved 진화했습니다. Through 뭘 통해서?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을 통해서 into 어디로 진화했냐면 extremely efficient creature 굉장히 효율성 있는 생명체로 bird flight 새의 비행은 can be divided into two major categories 두 개의 주된 카테고리로 나누어집니다. Simple and complex 단순하고 복잡한 형태.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soaring birds 치솟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새는 simple flyer 단순한 나는 애들이다. They can literally 글자 그대로 float 둥둥 떠 있다 공기 중에 for a long period of time 오랜 기간 동안 without moving their wings 그들의 날개짓 없이 그죠? 때때로 sometimes seagulls seem to soar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그죠? 치솟는 것처럼 보인다 just for the fun of it 그 비행의 재미를 위해서 but 그런데 시가는 그렇지만 most of the 대부분의 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looking for food 음식을 찾고 있다 그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complex flight 복잡한 비행은 well demonstrated 잘 보여진다 by the birds 새들에 의해서 무슨 새냐면 depend on catching insects for their food 그들의 음식으로 벌레를 잡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새들에 의해서 보여준대요. 복잡한 비행이. Watch a swallow. 살펴봐라. 제비를. Darting and zooming close to the ground. Darting에서 뭐야? 초점 이게 zooming. Darting은 그 돌진하다죠. 돌진해서 zooming 가까이 초점을 맞추는 거죠.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비를 좀 살펴봐라. And you will see, 너는 알 것이다. 진정한 공기, 에어쇼를. 공중쇼야. 비행기쇼 같은 걸. With its wings almost constantly in motion. 그래서, in wings, 이게 with 분사공명이거든. With 분사. 그 다음에, 그러면, with wings almost constantly in motion. 움직임 속에 날개를 거의 지속적으로 in motion. 움직임 속에 그들의 날개를 놓으면서, 제비는 climbs and dives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 글은 정말 caves are huge holes under the ground 동굴은 땅 밑에 거대한 구멍입니다 in cliffs 절벽에 그리고 바다 밑에 caves can be formed 동굴들은 형성되어질 수 있어요 in various way 다양한 방식으로 most rock caves 대부분의 바위 동굴은요 특히 limestone caves 특히 무슨 거? 석회암 동굴 얘네들은 형성되어집니다 by rainwater 빗물에 의해서 무슨 빗물이냐면 that falls into the cracks in the rocks 바위의 구멍 사이로 떨어지는 빗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대요 the rainwater slowly coats the rock 천천히 야기시킨대 cause A to B 그 바위가 어떻게 되도록? 용해하도록 leaving behind the large hole 뒤에 큰 구멍을 남긴 채로 녹도록 야기해준다 무슨 말인지 알죠? 빗물이 들어가면은 바위가 큰 구멍을 남긴 채로 녹도록 야기시켜준대 그죠? sea cave 그와 반면에 바다 동굴은 형성되어진대 파도에 의해서 무슨 파도냐면 wear away 닳게 해버리는 거야 wear away가 입다가냐 닳다 wear away rocks at the base of a cliff 절벽 기반을 두고서 닳게 해버리는 파도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맞죠? the continuous pounding of the waves 그 파도의 지속적인 pounding 강타 때리는 거 이것들은 야기해준대요 these rocks 이러한 바위가 뭐하도록? crumble 크럼블 하도록 어떻게 하도록? 크럼블 하도록 이게 뭐죠?
가루가 되는 건데 크럼블이 와 가자 네, 우리 크럼블이라고 부스러 아부 부서지기 부서지도록 그리고 form small hollow 작은 구멍을 빈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원인이 됩니다. These hollows 이러한 빈 공간은 keep expanding 계속해서 확장한다. 뭐할 때? Sand, gravel 자갈이야. 모래 자갈 그다음에 바위가 뭐 파도에서 가져다진 이런 것들이 erode 침식할 때 그들의 내부적인 벽을 Some sea caves는 sunk in water 물속에 잠긴다. During high tide 높은 파도 때 그리고 단지 보여준다. 그들의 물이 recede 후퇴할 때 알겠죠?